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조치한다. 아무리 원인이 증상이 똑같더라도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고요. 상세하게 초보자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후기 동영상은 대부분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조립 컴퓨터를 구매를 하셨는데 프리도스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윈도우 10을 설치해 달라고 문의가 오셨고요. 저희가 바로 이제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새거라고 해서 무턱대고 윈도우를 바로 설치하면 안 돼요. 택배 과정이나 이동 과정에 내부에 접촉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저희 기사분이 이제 새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설치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 설치를 하는데 자꾸 에러가 생겨가지고 설치를 못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불량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제조사를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래픽 카드를 뺐다가 다시 꼽았어요. 그 이후에 잘 됐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러니하죠. 저희도 해봤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조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초기 불량으로 했던 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윈도우 설치라고 해도 내부는 뜯어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윈도우 10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정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USB만 있다고 하면 부팅 가능한 USB로 바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 컴퓨터는 바이오스 설정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어요. USB를 꽂으면 바로 첫 번째 부팅 영역으로 이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윈도우 10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글만 안다고 하면 누구나 손쉽게 가능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파티션이죠. 만약에 백업용하고 OS용하고 별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SSD OS용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하는 시간은 솔직히 얼마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빠르고요. 한 2단계에서 5분? 3분? 그 정도만 있으면 금방 설치가 돼요. 그리고 재부팅이 되면 이제 간단한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기능은 끄거나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다고 하면 이제 메일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처럼 사용자 이름만 써서도 설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정을 해 가시면 금방 바탕화면으로 부팅이 돼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는 경우는 하나하나 다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사분들이 현장에서 바쁘다 보니까요. 그렇게까지는 힘들고요. 우선은 금방 윈도우 10 설치는 됐고 이제 간단한 최적화부터 시작해서 절전 모드도 꺼주고요. 성능 위주로 무조건 만들어 줘야 돼요. 요즘에 그 절전 모드가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이후에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는데 윈도우 10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우측 눌러서 수동 업데이트로 해서 모든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요.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운드랑 그래픽 카드일 거예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 또몇번 부팅하면 또 설치되기도 해요. 우선은 사운드는 임의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나아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이지 드라이버 같은 자동 드라이버 설치하는 걸로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왜 그걸 사용을 안 하냐고 하면 그게 100% 오류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잘못 설치될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양만큼 속도가 안 나와도 감지를 못 해요. 근데 저희처럼 순정 CD로 설치를 하게 되면 상황이 틀리죠. 그리고 드라이버도 이렇게 수동으로 일일이 설치를 해주면 만약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바로 캐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으로 드라이버 설치하는 거는 솔직히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인터넷도 잘 연결되고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됐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저희 어떤 기사분이 삼성 노트북 옛날 제품을 속도가 느려졌다 해가지고 포맷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자동 드라이버 설치해야 되게끔 만들었나 봐요. 이제 기사별로 바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계속 느려요. 그 전보다 더 느려져 가지고 이분이 두번 포맷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분이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드라이버 설치를 잘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만 급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그분도 이지 드라이버를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서는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근데 윈도우 손상이 조만간에 가능할 수도 있고 속도 느려도 아 이게 원래 속도인가 보다 그렇게 모르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포맷을 하실 경우도 웬만하면 드라이버는 수동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해요.